안녕하십니까, 강용찬입니다. 며칠 전에 그 댄에서 2018년 다이빙 사고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. 이것이 100페이지가 넘는 아주 큰 책입니다.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당연히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다이빙 사망 사고 전 세계의 보고입니다. 와 혹은 감압병 다이빙 상해에 대한 보고, 그다음에 이 다이빙 사고를 어떻게 보고하고 하느냐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프리 다이빙 사고까지 포함해서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다이빙 사망 사고입니다. 이게 지금 워낙 전 세계 것을 다 모아놨는데요. 제가 아시아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타일랜드, 스리랑카, 중국, 싱가포르, 베트남, 타이완, 몰디브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한국은 사망사고 보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이 통계를 내는 그댄 아시아 퍼시픽에, 지금은 댄 아시아 퍼시픽이 없어졌습니다. 이 호주에서 매년 이런 그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. 이게 이존 리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, 이전 아시아 퍼시픽 회장이죠.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2018년 통계 보고는 받기는 했습니다. 이렇게 여기 보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 해경이 가지고 있는 이 통해안만 추린 사고입니다. 너무 많아서 이 매년 제가 그 댄에 보고할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동해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여기 뭐 포항, 속초, 강릉 다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건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한국 통계는 빠졌습니다. 지금 이거 말고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방송이나 혹은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망 사고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나라는 사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인 어떤 통계들 중에 저희 나라 정도의 다이빙 빈도에 비해서 아직은 굉장히 높습니다.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18년에 사망사고 보고된 통계가 59건입니다. 호주, 어마어마한 양의 다이빙이 진행되는 곳이죠. 1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아시아 쪽에 한국에 사망사고가 너무 많습니다. 이거는 그 굳이 이 통계 처리를 했는 것을 도표로 만들었는데, 이거는 그 작년 게 아닙니다.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2016년에 그 미국과 캐나다 쪽입니다. 여기 보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역시 많습니다. 특히 그 60세에서 69세, 이 심장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고요. 특히 50세에서 60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
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심혈관계의 건강과 관계되는 것 같고, 요에 좀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이 남자고요. 앞에 빨간 색깔이 여자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여성 다이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망 사고는 아직도 남자들이 현격하게 많습니다. 그다음에 이 흥미로워서 그냥 이것도 넣었습니다. 그 다이빙 레벨입니다. 레벨별 사망 사고인데요. 이게 심각한 게 학생 다이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이거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강사들은 이 시체말로 이제 조지는 거죠. 물론 뭐 강사가 조지는 것보다 학생의 사망이 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재밌는 것이 강사나 강사 이상 수준, 즉이 프로에 이게 사망 사고가 많고, 그다음 뭐 이게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래서 테크니컬 다이빙이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좀 힘들고 분명히 위험한 스포츠인 것은 확실합니다.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 잘 받고 충분한 스킬이 갖춘 다음에 강압 다이빙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려면 뭐 비치 다이빙, 보트 다이빙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이 사망 사고는 났는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없었던 이 언노운 케이스가 제일 많기는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보트 비치 비슷하고요. 리버보드에서 사망 사고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. 수심 1에서 30이면 저희들 레크레이션 레벨입니다.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많았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60에서 90 이제 테크니컬 레벨로 들어가고, 특히 이 수심 120m 이 하이폭식 트라이맥스 뭐이 정도에서 역시 굉장히 사망 사고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. 가스를 보면요, 공기나 나이트록스나 비슷하고요. 트라이믹스 때 조금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전체적인 빈도 숫자이기 때문에 트라이믹스 다이빙의 어떤 빈도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망사고가 더 많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헬륨 왜 그렇게 비싸죠? 버디가 있던 것과 없던 것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원인을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한 게더 많고요. 이 보면 이 언론이라는 경우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솔로 다이버, 그 다음에 버디와 같이 있었는데도 사망했고, 버디와 헤어졌을 때 사망 사고도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이 밝혀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이빙과 관련된 사망 사고 중에서 이 원인 질병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. 익사, 그러니까 다이빙 하다가 결국은 뭐 물에 빠져 죽는 거죠. 익사가 제일 많습니다. 그 다음에 고혈압이요. 이 고혈압과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. 혹시 수중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뭐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뭐 예를 들면서 산소 중독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질소 마취가 심해지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감압 질환에 의한 사망은 오히려 작은 편입니다. 그래서 다이빙하다가 사망하는 것은 감압병보다는 다른 원인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심혈관계통, 심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아침에도 저는 발차기를 500회를 하고 나왔습니다. 이제 그 다이빙 상해, 즉 이게 감압 질환 이야기인데요. 이게
워낙 뭐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그 건수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상세하게 다루긴 좀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그 감압 질환 중에서요, 제일 많았던 게 감압병 제2형입니다. 그러니까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어지럼증이나 신경 증상 이런 것들까지 나타낸 경우들이 더 많고, 피부에 생긴 감압병. 예를 들면 이런 거요. 되게 심하죠. 이것도 꽤 되고, 그냥 그거보다 적어도 여기 보고되어 있는 거는 그 타입 1입니다. 그러니까 아야 아야 하는 전화 와서 박살 아야 아야 이런 경우들. 그다음에 이 폐에 오는 어떤 그 불머늘이 초크 이래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.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 케이스를 전부 다 모았는데, 뭐 상당히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이 66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프리다이빙 사고를 이야기 드릴게요. 이 프리다이빙도 생각보다 이 사고가 꽤 납니다. 그 프리다이빙의 사고는 더 심각한 것이, 이게 그 loss of motor control이라고 그러죠. 그 motor control, 운동 조절 기능 장애 상실 뭐 이런 거고. 그다음에 저희들이 깊이 다이빙하다가 깊은 수심에서 프리다이빙하다 올라올 때 생기는 그런 얕은 물 기절, 셜로우 워터 블랙아웃 같은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프리다이빙의 사망사고인데요. 그 위에 보면 색깔이 좀 파란 거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우고요. 밑에 빨간 게다 사망입니다. 그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막대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정세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프리다이빙도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. 결론입니다. 다이빙이든 프리다이빙이든 좀 보수적인 프로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. 이게 다이빙은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오랫동안 할수 있잖아요. 무리하게 자기의 어떤 기록을 깬다든지 하는 그 본인의 교육이나 경험 수준을 무시하고 다이빙하는 경우가 위험해지겠습니다. 제가 강조하는 것이 상승 속도입니다. 다이빙은 하강의 스포츠가 아니고 중성 부류의 스포츠가 아니고 상승 속도, 즉 상승의 스포츠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. 상승 속도를 잘 지키면 감압병이 굉장히 안전해집니다. 태팽창 상해로부터도 안전해집니다. 그래서 다이빙할 때 스쿠버 다이빙이라면 안전정지,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면 감압정지를 철저히 준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내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십시오. 추우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버디 시스템, 그 다음에 팀 시스템 잘 지켜야 됩니다. 항상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버디를 계속 체크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. 이거 처음 다이빙할 때이좀 이거 좀 어렵습니다. 본인에게 집중하기 바빠가지고 그 소위 어웨어니스라고 환경이나 버디나 이뭐 본인이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거는 빨리 키우셔야 됩니다. 버디 시스템, 팀 시스템의 유지도 아주 중요합니다. 교육과 경험 한계를 잘 지키고 더 추가되어 올라갈 때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좀 이수하고 다이빙을 진행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 내용입니다. 오버헤드 환경요, 봉굴, 그 다음에 아이스 다이빙, 난파선 내부 침투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을 통한 훈련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진행해야 됩니다.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리버보드들이 어떤 그런 거 무시하고 아 여기는 안전해 이런 식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납니다. 그래서
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완전 초보인데 가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자 뭐 이런 거 하면 본인이 그거를 싫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감화병이 걸렸다, 만약에 다이빙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 안에는 산소 응급 처치와 고압산소 챔버로 가는 것을 빠른 시간에 갈수록 더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.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며칠 전에 출판된 지금 이게 그 댄에서 나온 사고 보고 보고서입니다.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2018년 에디션이고요. Annual Diving Report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안전 다이빙 만만세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